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8년차 간호사 빈근희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저는 원래 병원에 있어야 되지만 오늘은 제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템플스테이를 하러 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템플스테이 하러 온 빈근희 간호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손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법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사찰 들어갈 때 맨 처음 만나는 문이 일주문이에요. 수원서라고 하는 저 현판이 보이고요. 네. 문 옆에 주련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주련이 무엇이죠, 스님? 아, 네. 기둥과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부처님 말씀이나 불교의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생각을 청 비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시죠. 네. 자, 이제 큰 법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네. 엄청 웅장해요. 저희는 이제 삼존불 세 분의 부처님이 네. 주전 부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아. 다음 생에는 네. 꼭 극락세에 가셔서 윤회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받지 마십시오. 아. 불자들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아, 제가 템플스테이 많이 다녀봤지만 아직도 네.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를 느꼈습니다. 그 절에 있는 그 순간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평온해진다? 라고 느껴서 제가 템플스테이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템플스테이를 하고 싶은데 시간도 촉박하고 약간 저처럼 뚜벅이인 분들은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시설도 제가 직접 와보니까 되게 잘 돼 있어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방 컨디션이나 아니면 화장실 같은 경우 이런 거 되게 중요시 보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다녔던 템플스테이 중에서 수원사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우와, 눈이에요. 낭만이다. 아, 선생님 오늘 수원에서 첫 눈입니다. 와, 네. 제 원래 버킷리스트가 네. 눈 오는 날 템플스테이 하는 거였거든요. 아, 그럼 딱 들어맞았네요. 네, 오늘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바로 템플스테이 숙소입니다. 우와. 예, 우리 정식 명칭은 네. 정토수행관이라고 하고요.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성불의 길만 갈 수 있는 그런 아. 정토세계를 구축한 그럼 한번 같이 뵐까요? 네. 도심이 있어서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규모가 엄청 커서 놀랐어요. 건물이 되게 크네요. 예, 역사는 100년 정도 됐습니다. 엄청 오래되셨다. 고신사찰 치고는 규모는 좀 있고요. 네네. 자, 여기는 저희 정토수행관 2층에 네네. 이제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의 방사입니다.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방사는 신식이라 좀 깨끗할 겁니다. 우와. 우와. 방이 아늑하니 너무 좋네요. 수원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방사라고 꼽으세요.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창문을 잠깐 열어보는데 어머나!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첫눈인데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템플스테이즈 중에 또 화장실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제까지 다녔던 템플스테이 중에서 가장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물도 금방 나오네요. 우와,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아, 맞다. 법복. 이제 템플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법복을 입어볼게요. 법복은 이렇게 조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한복을 해봤는데 어때요? 가볍고 활동성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내년에 하고자 한 걸 기도를 드려야겠네요. 다들 이제 간호사면은 3D 직종 힘든 직업이다 하지만은 제가 8년 일해본 결과
이제 제 기준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힘들다고는 잘 못 느꼈고 간호사뿐만 아니라 어느 직업이든 다 힘들다고 느끼고 있어가지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라고 느낍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올 30대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를 스님과 차담 시간에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수원사 공양은 바로 공양입니다. 네. 조금 특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릇을 하나 취하고 그다음에 바로 수건 하나. 네. 숟가락 젓가락 간주하고 바로 공양 매뉴얼. 아. 이렇게 해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바로 공양을 처음 해봤는데 너무 떨려요. 자, 죽비일타에 합장하고 다음 계송을 합송한다. 자. 자, 합장하시고요. 불생합이라. 불생갑이라 성도마갈타 성도마갈타 마찬가지고 1분자 단무지 하나 남겨놨죠? 네. 선생님, 드릴 만큼 따르십니다. 자,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수건에다가 넣어줍니다.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이 돼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비슷하신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자, 눈이 서로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왜 방과사는 그렇게 됐을까? 그게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 자, 선생님은 어떤 답을 내리겠습니까? 그걸 답을 하게 되면 어려움, 뭐 고난, 스트레스들이 있어도 그걸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스님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다녔던 템플 스테이들을 아무래도 산이나 좀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정말 템플 스테이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수원사는 근처에 요즘에 핫하다는 그 MZ 세대들이 간다는 행리단길도 있고 그 옆에 이제 둘레길처럼 잘 돼 있어서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날씨 좋을 때 산책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주변에 지금 박물관도 있다고 해서 저는 템플스테이 하면서 자유시간 있을 때 갈 생각이에요. 가장 기억에 남은 건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서 눈 오는 날 템플스테이를 하는 거였는데 버킷리스트를 하나 잃었고요. 바로 고향도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을 찾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빨리 오고 아니면 지금 옆에도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걸 수도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원사 템플스테이 일정은 다 마쳤고요. 저는 이제 방으로 올라와서 진정한 휴식을 치러 갈게요. 지금까지 오피스 템플 간호사 편 빙근이었습니다.